앞에 보이는 친구는 늑대 거북입니다. 늑대 거북인데, 죽었어요. 죽은 친구예요. 아휴, 매장에 와서 한두달 동안 고생만 하다가 이제 아유, 하늘나라로 갔습니다. 아, 뭐,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해도 잘안 되더라고요. 얼마나 그간에 이 친구도 힘들었을까요? 아유, 참. 동물을 많이 이렇게 매장이라 좀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아무래도 물건이 아니라 이제 생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늘나라로 일찌감치 가는 친구들이 덜어 있어요. 아, 참 이럴 때 저는 참 이거 아, 너무 힘듭니다, 저도. 죽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아, 좀 가슴이 미어져요, 솔직히. 아유, 이 친구는 특히나 와서 밥을 한 번도 안 먹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 편안하게 편안할까요? 올라가면 동물을 키우다 보면 이렇게 좀 죽는 경우도 있으실 건데 동물을 잘 키우는 거는 이 병든 개체를 이렇게 잘 치료하는 것도 잘 키우는 거겠지만 아프지 않게 미리미리 이렇게 예방을 하고 그렇게 키우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물 잘 키우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좀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. 특히나 이 파충류, 뭐또 이런 늑대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도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. 원인을 좀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많고요. 아유, 참. 아유, 참 불쌍하네. 동물이 만약에 죽으면 그산 같은 데다가 묻어두면 이게 불법이라고 하잖아요. 신문지에 싸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있잖아요. 거기다 버리는 게 맞다고 합니다. 저는 이 친구를 집에 이제 작은 화단이 있는데 거기다가 데려가서 묻어주려고요. 아유, 불쌍해. 이 동물들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이렇게 좀 하는 행동들이 좀 있어요. 좀 굉장히 좀 고통스럽고 뭐 그런 모습인데 그런 모습을 보면 아, 정말 좀 힘들어요. 저도 보고 있는 게. 아유, 참. 불쌍해. 아유. 입도 이렇게 벌리고 아유. 참 우울합니다, 이럴 때는. 건강하게 키우시는 동물들이 있으면 잘 키우시고, 오래오래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. 아유, 참. 이럴 때마다 저는, 아, 이 동물, 이런 걸 하고 싶지 않아요, 솔직히. 아, 진짜. 자, 이 친구 이제, 아이고, 이렇게 좀 싸서, 이따 퇴근할 때 데리고 가서 묻어 주려고 합니다. 아유,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네요, 이 친구가. 아, 기분이 아주 우울합니다. 너는 아프지 마라, 응? 너도 아프지 말고, 응? 키우시는 동물들 건강하게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.